5월은 축하할 일이 많은 달이죠.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날, 어린이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생각하는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버이날, 또 부모님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까지. 여러분들은 5월을 어떻게 보내시고 감사함을 어떻게 전하는지 몹시 궁금한데요. 가정의 달과 함께하는 취향라디오 12회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현 누나의 공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수에 내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누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기타리스트의 예찬님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예찬입니다. 저희 팬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예찬 오빠랑 작년 이맘때쯤부터 같이 해가지고 올해도 함께 하고 있는데 다 아시죠? 예찬 오빠 얼굴도 아시고 이제 목소리도 아실 텐데 그렇죠. 목소리가 제법 멋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최강상종과 함께 했는데 그때 공연이 아마 3월 말에 언플러그드 공연이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한 거였어요. 군대 전역하고 얼마 맞아요, 안 돼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많이 설레고 사실 그때 엄청 떨렸거든요. 특히 그 오마이 할 때 그 네. 벌스에서 기타랑만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메트로놈도 듣고 해야 되니까 막 엄청 떨렸어요 그때. 아, 네. 떨렸던 거 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공연을 잘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저희랑 또 이렇게 친하게 또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아티스트잖아요. 오빠는 음악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랑 1년 동안 같이 해봤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지금 또 리더 언니가 보고 계시거든요. 그 취향상점 딱 처음에 연락 왔을 때가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재작년 12월 말에 전역을 하고 제가 근데 원래 군대를 군악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군악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일반 병을 가서 한 1년 반 동안 기타를 못 쳤거든요. 거의. 근데 되게 악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죠. 손이 굳고 이래서 전역할 때쯤에 이제 아 나 이제 음악 활동 어떻게 해야 되나 손도 많이 굳고 막 이랬는데 막 고민하던 딱 그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취향상점에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음악 활동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되게 엄청 저한테는 고마운 팀입니다. 네. 오, 좋은 얘기. 아, 태부님께서 예찬 오빠 왜 공연하실 때 여성 팬들 쪽만 보고 웃어주시냐고 왜 그러세요? 해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본능인가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본능이죠. 남성 팬들도 챙기셔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태구님 또 많이 봤었는데 공연하면서. 아니 못 느끼셨다고 아, 서운하시다고 하시는데. 다음 공연 때는 태구님만 보고 공연하겠습니다. 와, 플러팅 태구님만 보고. 처음부터 또 머리를 오랜만에 조금 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랐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져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머리를 기르려다가 날도 너무 더워지고 해가지고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여름도 오니까 짧게 잘라봤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찬 오빠랑 되게 그 인간적으로 친하고 음악적인 그 완전 동료인데 오빠의 장점을 꼽자면 일단 엄청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엄청 그거 진짜 중요하죠. 그거. 맞아 맞아. 그리고 엄청 뭐랄까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오빠한테 많이 배워갈 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피아노 치는 다른 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셋이서도 이렇게 네, 남자끼리 같이 여행도 다닐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애정하는 그런 기타리스트고 그래서 항상 합주할 때마다 약간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아, 즐거워. 네, 재밌어. 맞아요. 재밌어. 그리고 또 저희가 5월에 예찬이 형이 리더로 이제 또 연주가 하나 있죠. 그쵸, 5월 19일 날 천안에서예요. 무려 천안에서.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 있으면은 보러 오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게 예찬이 형이 리더면은 그 이름을 조금 예찬이 형이 돋보이게 좀 해보면 좋지 않나 하면서 이거 위드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뭔가 그래서 박예찬 밴드? 아, 너무 뻔해. 뭐 아,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이러다가
그러다가 나온 게 천안에서 하니까 아 천안 호두가 유명하지 않나. 이제 우리가 그 호두를 부술 정도로 강력하다. 약간 이런 포부를 담아서 박예찬과 너트크래커. 너트크래커가 호두깎기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좋다, 좋다. 그래서 천안에서 저희가 19일 맞죠? 네, 19일 네. 5시 반에 할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어떤 멤버는 취향 상점 멤버들과 같이 하긴 하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예찬이 형이 주축으로 끌어서 예찬이 형의 스타일이 잘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편곡과 연주 스타일들을 좀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러 오실 분들 있으면은 와주셨으면 좋겠고 예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 자른 게 더 멋있어요, 예찬이 형. 오 지인분이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머리 자른 거 멋있으시고 네. 지 오빠 쩝 금지라고 리더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말했듯 가정의 달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들 좀 얘기해 볼라 하는데 또 이제 무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부모님께 카네이션은 드렸나요? 저는 그 카네이션은 꽃인데 저희 엄마가 또 꽃 같은 거는 이제 이쁜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꽃 선물을 서로 잘 안 해요. 저 공연할 때도 꽃 안 주고 저도 딱히 안 해서 그 어버이날 한정으로 카네이션 파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문해 놔서 이따 찾으러 가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카네이션은 막 옛날에 학생 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종이 접어서 그거 계속고 핑킹 가위. 네 맞아요. 핑킹 가위. 핑킹 가위 맞아 맞아. 사실 제가 부모님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패턴이 밤에 있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새벽에 집을 들어가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낮에 일어나면은 다 부모님들 출근해 계시고 새벽에 들어가면은 다 주무시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잘 못 봐서 이제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걸로 예 네, 홍삼이랑 이렇게 와 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거 좀 귀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반 자취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잠만 자는 곳이구나. 네 잠만 자는 곳이어서. 오빠는 선물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오늘 일정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카네이션 화분을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책 선물 이렇게 드릴까 한 계획에 있어요. 감성적이다. 네, 근데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저번 어버이날 때는 제가 다육이를 선물해 드렸거든요. 피시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진짜 생선 뼈처럼 생긴 이쁘게 생긴 선인장인데 얇아요 걔가. 다육이가 특징이 물을 별로 안 줘도 잘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죽이셔가지고 네, 이번 이거 선물해 드리는 게 맞나? 아무튼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전적이 있으시니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어머니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잘을 키우시진 못해서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죠. 책은 어떤 책으로? 아, 그 정하진 않았고 가서 몰라서. 어머니한테 감성적이셔가지고 가끔 동화책도 사서 읽으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에세이 이런 거 사드리면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평소에도 책 많이 읽으시니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이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집 이래봬 되네요. 유치원 이럴 때 영재 수준이어서 글을 너무 잘 써서 오우씨.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글을 잘 쓰고 시험도 너무 잘 봐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맞벌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가게 뒤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똑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막 뉴스만 보고 막 이러니까 어린애가 얘는 뭐 어떻게 될 거다 얘는 뭐 한가닥 할 거다 이랬는데 어떻게 돼버렸지 뭐야 뭐 그냥 가닥이 돼버렸다. 네 갑자기 그래서 네. 부모님이 되게 그 공부를 이렇게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음악 시작한다 했을 때 조금 걱정 조금 했었겠는데요? 부모님이 살짝? 조금 반대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저희 언니 오빠는 공부를 이렇게 완강하게 주장하셨거든요.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언니 오빠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살아남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돈 벌고 이런 거 쉽지가 않으니까 너는 그냥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방치된 게 접니다. 또 늦둥이니까 막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다른 분들은 또 막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인물들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하,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학창 시절 때 그 오히려 재현이랑 반대로 되게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다가 맨날 놀기만 하고 얘는 커서 뭐가 될런지 싶던 차에 악기를 딱 잡았었는데 그때. 근데 그때 뭔가 아 내가 뭔가 이걸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진짜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하게 된 인생에서 유일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 얘가 뭘 할 수 있는 애구나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오히려 음악하는 걸 훨씬 지지. 왜냐면은 그냥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악기 하면서 좀 저도 뭔가 인생의 활력이 되게 생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이거 뭐 학교에서 우리 연습하러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도 좀 반대하는 그것도 있었으니까 담임 선생님 잘 보려면 공부도 좀 잘해야 되겠다. 적어도 80점은 맞아야지 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지지를 받았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다 계획적으로 그런 거. 네. 형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첫째거든요. 첫째고 그 엄마가 그래서 되게 욕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막 전과목 학원 다니고 뭐 과학 학원 다니고 논술 학원 다니고 목동 사람이잖아. 와 과학 학원 네, 다녔으면 이미 끝난 건데. 학구열이 굉장히. 네, 그래서 학원을 진짜 일주일 내내 막 엄청 열심히 가고 그리고 또 잘 갔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말 잘 들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뭐 공부도 저도 좀 했거든요.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엄청 반대하셨죠 처음에. 네, 공부도 이렇게 곧잘 했으니까 반대했는데 이제 제가 몰래 이제 밴드부 학교 밴드부 들어가고 아 그것도 몰래까지. 네 몰래 들어갔다가 그거 한번 걸려서 기타 한번 부서지고 공감돼. 나도 한번 부서졌어. 네 와우. 기타 부서지고 그랬는데도 이제 제가 삼촌한테 몰래 연락해서 삼촌한테 기타 사달라고 해서 다시 기타 산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열정을 보이니까 결국 이렇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나중에는 허락해 주셔서 네 그랬습니다. 음악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육아 난이도가 다들 꽤 있으셨겠네. 한 가닥씩 하셨네. 부모님 마음 조금 썩였었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카네이션 꼭 드려야겠네요 다들. 진짜. 아 그렇다면 또 다음 곡을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제가 이제 두 번째 곡 예찬이 형이 준비했잖아요. 이제 어버이날에 어울린 노래를 가져오신 듯한데 한번 곡 소개 한번 네, 들어도 될까요? 제가 가져온 곡은 그 라딘님의 엄마라는 곡인데요. 최근에 가족들끼리 그 지금 정인 누나 계신 여수로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가족 여행을 가서 이제 여행을 하고 저녁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술 한 잔을 하고 아빠가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고 가족들끼리 해서 제 노래방을 가족들끼리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가고 계속 안 가다가 한 번도 안 가다가 이제 여행도 온 겸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노래방 갔을 때 엄마한테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불러줬었어요. 오 귀하다. 예찬 오빠 노래 귀하다.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엄마가. 그래서 이번에 노래방 갔을 때도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냐. 근데 원래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부르는데 이제 술 기운도 좀 오르고 이제 기분 좋고 여행도 왔고 이러니까 이 노래를 열창을 하고 열창을 하고 네, 엄마가 되게 감동을 받고 네 그랬던 노래입니다. 네 슬퍼 보였어. 네, 가사가 되게 슬퍼요. 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 라든님의 엄마 듣고 오시겠습니다.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슬퍼요. 저희 오열시키려고 작정한 곡이었네요, 진짜.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네, 5월 연휴가 또 많은 달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말 월요일까지도 연휴였는데 어떻게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 저는 이제 음악가들에게 연휴는 사실 무의미한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어서 연휴인지도 모르고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레슨하고 똑같이 보냈는데 또 특별한 연휴를 보내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냥 딱히 없었어요. 그냥 평소랑 그래요? 똑같이 보내고 그냥 월요일 날에 이제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 한번 하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린이날에 이제 시리레메라는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가 한국에 이렇게 왔어요. 이제 내한 공연이 와서 이제 어린이날 보냈는데 이제 시리레메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프랑스 출신 재즈 보컬인데
이제 2007년에 몽테르 재즈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는 걸로 시작으로 이제 셀레니우스 몽크 재즈 컴피티션 파이널 리그 하면서 아무튼 이제 요즘 재즈 씬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재즈 보컬리스트인데 뭔가 그런 월드 클래스들 약간 무대를 볼 기회들이 아무튼 쉽진 않잖아요. 특히 내한은 없죠. 그래서 뭔가 한동안 약간 뭔가 쩌들어 살 어떤 게 약간 해소된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 약간 내가 저런 무대를 하고 싶었었지. 약간 이런 그런 환기가 있는 너무 좋은 무대였고 구성을 이제 트리오 구성으로 왔거든요. 이제 기타, 드럼, 베이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아 저 정도쯤 하면은 월클이 되는구나 약간 하면서 아 반성을 되게 많이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5월 4일에 시흥 어린이날 축제에도 다녀왔었잖아요. 맞아요. 다녀왔죠. 네. 오랜만에 팬분들도 보고 네. 네, 그랬는데 또 이게 나쁜 소식도 재미있는 소식도 저한테 재밌는데 오빠한테 나쁜 소식? 슬픈 소식? 네. 오빠가 이렇게 행사 끝나고 나오는 길에 네 차를 네 범퍼가 네. 나갔죠. 그렇죠. 그때 행사 끝나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앞에 차가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자고 기다렸는데 너무 안 가길래 뒤에 이렇게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 나가면 되겠다 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렇게 옆쪽을 생각을 안 하고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 하고 핸들을 돌려서 악셀 딱 밟았는데 드륵 소리 나더니 사이드 미러 보니까 네, 범퍼가 그냥 나뒹굴어져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진짜로. 네, 바로 지현이 카메라 켜가지고 나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카메라 켜서 드림이었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월요일 날 수리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범퍼가 다시 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꼈는데 살짝 껴지길래 괜히 이렇게 어설프게 꼈다가 운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센터 가서 껴야겠다. 그치.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서비스센터를 갔죠. 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딱 보더니 이렇게 부러졌대요. 그 끼는 크게. 그래서 범퍼를 아예 갈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범퍼가 3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35만 원 나온다고. 그 심지어 그냥 플라스틱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35만 원 나온다고 해서 네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차 간 김에 점검 한번 해달라고 점검 받았는데 이제 엔진 오일 갈 때 됐고 에어컨 필터도 이제 갈 때가 됐다. 아 그래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에어컨 필터가 또 요즘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필터가 있대요. 플렉스가 있구나. 아, 눈탱이 맞은 것 같은데요? 내 말이. 내 말이.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길래 네 해주세요. 플렉스가 네 해주세요. 그래서 55만 원이 그냥 한순간에 한 번에 실수로 그랬죠.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게 아무튼 공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돈을 벌러 간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게 약간 그게 그대로 그냥 다 네. 나가버렸네. 네. 뭐 좋은 일 있을라나 보죠 뭐. 액땜했네요. 좀 액땜했죠. 네, 뭔가 그런 게 되게 진짜. 많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때 합주실에서도 한번 커피 엎었잖아요. 저도 그거 찍었거든요. 네, 저희 합주실이 아래가 카페트여서 네. 그거를 부으면은 이제 아 그렇네요. 저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거를 세탁이 안 되는 네. 세탁이 안 돼서 아 맞아 그거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맞아 커피를 쏟아버려 아메리카노는 또 까맣잖아요. 네. 거의 새 거였는데 그거를 그걸 이제 네, 누나가 그거 맡기고 왔는데 또 깜빡하고 있었네요. 오늘 숨고에서 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맞아. 저도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는데 저는 운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뭐랄까 그 사고를 엄청 많이 쳐요. 사고를 운전 예, 그 자잘하게 사고를 한 번은 연주하러 갔다가 뭐 크게 난 건 아니었는데 그 주차장 보면은 이렇게 턱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턱이 있다는 게 위에도 주차할 수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돌아 내려가가지고 아래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턱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그날 왜인지 차를 그거 분명 턱을 봤는데 제가 아 이 턱이 아 이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차를 이렇게 뒤로 빼고 앞으로 한 다음에 뒤로 다시 뺐어야 했는데 네. 덩! 갑자기
바퀴 빠졌어요. 잠깐 거기가 그래서 어? 어? 뇌정지 와가지고 다행히 앞에 차가 있었는데 네. 차 바퀴 하나만 빠져가지고 이게 빡 이렇게 되진 않아서 다행인데 이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보컬 분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제 어? 차가 왜 그래요? 아하 그러게요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보험 빨리 불러가지고 보험사 그 레카로 이렇게 레카로. 딱 걸고 하면은 네. 빠지더라고요. 제가 막 큰 사고는 많지 않은데 그런 자잘자잘한 사고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 저는 예 그러니까 운전도 간헐적으로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운전도 맞아요.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대전 한번 내려갈 때는 이제 다른 연주자분들이랑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 운전 못하는 거 아시니까 다들 이제 좀 저보다 선생님이었는데 아니야 지호야 쉬어 내가 할게 아 웃기다 아니야 아니 괜찮아 나 멀쩡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오빠랑 행사 한번 갔을 때 그때가 지호 오빠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빠가 중립기어를 해놓고 맞아. 엑셀을 밟아가지고 소리가 막 윙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차 괜찮은 거 맞아? 이래서 그때부터 조금 세했거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네. 돼버려가지고 사고가 또 네. 이렇게 몇 번씩 나가지고 우리 오빠는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운전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네. 택시를 타고 다니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운전하시는 분은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하니까 그 다 일일 보험으로 들거든요. 이제 보험을 이제 운전 많이 할 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아 그때 이제 얼마가 나올지 보험료 많이 오르겠네. 사고 나면은. 저는 그래서 그 뭐지 원래는 어디였지? 다녀도 수리비보단 덜 될 것 같은데 하나보험이 아니라 동화였나? 그 원래 다른 보험사에다가 계속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사고 의뢰를 너무 하니까 그 일일 보험도 반려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제가 거기 회사는 이제 반려가 돼서 이제 하나만 쓰고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돼버린 거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보험 가입하면은 거기로는 가입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네요. 안전운전 뭐든 안전운전 해야죠. 그렇죠. 네, 네.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가져온 두 번째 곡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곡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이거 조금 상황과 맞게도 네.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이런 곡을 이 곡이 이제 살짝 데이식스라든지 실리카겔이라든지 이런 밴드들이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밴드 붐이 살짝 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 뭐랄까 그 열풍에 맞춰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신곡이 나왔어요.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근데 이 곡이 너무 저는 거의 예뻤어급으로 딱 귀에 박히고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이라는 제목은 절대 오빠들을 향한 제목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곡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와 본 곡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들으셨네요. 어떤가요? 좋죠. 좋은데요? 네. 그렇죠. 딱 귀에 박히지 않나요? 네. 예뻤어 느낌으로다가. 딱 이제 또 조만간 또 레슨 때 레슨생들이 또 스디널리 히어로즈 이거 하고 싶어요. 레슨 히어로즈 아세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멋있어. 30년 동안 최애 밴드는 버즈였는데 취향상이 내 마음에 들어버렸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예. 버즈 진짜 좋아하는데. 다라라라다다다다. 나에게를 떠나는 여행. 네. 네. 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 버즈보다 취향 선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밴드 붐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전보다는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붐까지는 아니다. 예, 그쵸.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실 최고의 음악 산업은 아직 아이돌. 그렇죠. 케이팝이니까. 약간 뭐지 모든 인력들이 소용돌이 빨려 들어가시 들어가잖아요. 약간 뭔가 밴드 음악이 그런 음악은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주목 받고 있는 거는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그쵸, 좋은 기회가 네. 오고 있다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엔 되게 힙합이 엄청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네, 요즘은 또 조금 힙합이 네. 조금 그러고 밴드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네. 그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밴드 프로그램이 흥할 때는 또 막 슈스케라든지 이런 게 흥할 때는 그쵸, 어쿠스틱 그쵸. 장르 포크 이런 게 또 흥하다가 쇼비너머니 할 때는 또 힙합이 맞아, 엄청 흥하다가 네. 좋은 그쵸. 음악이죠 다들. 그렇죠. 또 지난 일요일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또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코너 속 코너로 이제 다들 이제 어릴 때 어떤 어린이였나요? 따라 어떤 어린이였는가? 네, 그래서 각자 어렸을 적 사진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띄우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예찬이 형부터 한번 할까요? 저는 얼마나 장꾸였는지.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잘 생겼었어요. 유관환이도 얼마였을까? 보여주나요? 별론가요? 오늘 지금 얼굴이 묘하게 있는 듯 없네요. 뭔가 묘하게. 그렇죠. 이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거예요. 1, 2학년 때? 그거 생각 너무 각도가 그건데 이제 그 이거 알아요? 이거 어린이 짤 이거 애기. 아. 이렇게 넘기면은 왜 잘 생겼지 않나요? 오. 오. 왼쪽이 동생이죠. 왼쪽. 예. 오. 또 어릴 때 굉장히 맞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다가 아동복 모델 캐스팅 받은 적도 있어요. 캐스팅 제의 받은 적도 생겼는데? 있어요. 그러면은 BYC 이런 데 모델일 뻔했네요. BYC는 아동복인가요? BYC가? 살짝 내복. 내복? 아 내복? 애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 카와이. 다른 사진도 있나요? 다른 사진도 이제 중학교. 이겠다. 기타 이렇게 사고. 아 우와. 귀하다. 아 이때 안경을 꼈었어요? 맞아요, 안경 꼈었어요. 라섹을 했거든요. 이때 제가 그 거구나. 제이슨 브라드 아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이슨 브라드에 빠져 있어가지고 럭키. 이 모자 이게 제이슨 브라드가 자주 쓰는. 맞네. 앨범 커버에 되게 많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중학교. 오 진짜 싸그리 들고 오셨네요. 정말. 저 이때 기리보이 시절 예찬이 형인가요? 교복 딱 처음 맞추고 네 그때였는데 되게 약간 모범생 같죠. 엄청 모범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아니, 모범생이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아이 그때 모범생 저 전교부 회장도 하고. 오 진짜요? 중학교 때까지 매년 회장하고. 어쩌다 네. 그래서 엄마 말씀도 되게 잘 듣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시험을 공부 잘했거든요, 은근. 그래서 시험을 거의 항상 90점대 이렇게 맞다가 한번 수학 경시 대회였나? 거기서 한번 70점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수학 경시 대회면은 조금 어려운 거다. 그레이드가 또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건데 그때는 제가 70점을 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점수를 들고 집에 가면은 나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와 역시 목동. 가출을 했어요 그때. 와. 가출을 한 게 아니라 가출을 해서 뭘 잘했다고 가출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한 5분 거리에 친한 친구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제 결국 걸렸죠. 엄마랑 동생이 그 친구 집에 와가지고
친구는 아 예찬이 여기 없다고 그랬는데 동생이 제 신발을 보고 형 여기 있다고 아 동생은 네, 형 여기 재밌다.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걸려서 그랬죠. 저는 되게 착했고 동생이 오히려 엄청 아이상하게. 완전 예. 네. 그래서 제가 동생 사진도 갖고 왔는데 뭐야 뭐야 동생 어렸을 때거든요. 동생도 합의를 한 건가요 이건? 동생분이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그 맞아요, 매거진에서 일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 잡지사에서 일하고 패션하시잖아요. 철 들어가지고 갑자기 지금은 되게 예,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육아 난이도 저는 되게 낮았을 것 같아요. 되게 말도 잘 듣고 어머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어머님의 입장 아, 근데 이거 엄마도 인정했어요. 아, 저는 진짜? 진짜 착하고 해서 저는 막 전교 부회장하고 막 이래서 학교에 항상 이제 좋은 일로 이렇게 갔었는데 오. 동생은 친구랑 싸우고 아. 막 이런 걸로 같은 학교였는데 동생은 이렇게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나쁜 일로 그래서 아 네. 보통 반대 보통 반대지 않아요? 보통 어, 첫째가 그런... 조금 더 힘들고 둘째가 좀 약간 유들유들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제 주변 가족들은 아, 네. 어 그러네요. 신기하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의 집은 아~ 예, 뭐 재현이 사진 한번 먼저 봐볼까요? 저는 일단 전 진짜 아기 때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막내예요. 맨 위에 오빠, 언니, 저라서 그리고 언니랑 저랑 9살 차이, 오빠랑 11살 차이, 완전 막둥이 그래가지고 보시면 오, 정말 소 프레셔스 소 아기 와 그 시절 저, 이 아기가 저예요. 이렇게 여기 아기가 이 애기가 저인데 진짜 애기죠. 근데 보시면 제가 조카가 있어요. 언니의 아, 언니가 네. 애기를 낳아가지고 근데 그 애기랑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와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 집에서 불리는 애칭이 현인데 엄마 아빠가 자꾸 도아한테 그 조카한테 자꾸 현이라고 그만큼 도아랑 닮았다. 도아랑 닮았고 그리고 조금 컸을 때는 이제 아우 귀여워. 꽤나 씩씩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꽤나 씩씩한데. 양갈래가 또 이때는 그랬고 그리고 아 어, 귀엽다 이거. 어이 너무 귀여운데? 어 귀엽다. 어 귀엽네. 보조개가 지금도 애기야 현이. 오 마이 갓. 애기죠. 막 유치원 때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또. 이랬는데 이제 옛날 뭐 또 이때 중학교 때다. 중학교 때 저는 지금 똑같이 생겼죠. 어? 근데 중학교 때 살짝 얼굴 다르네요. 그래요? 응. 똑같이 생겼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막 이제 고딩 때는 이제 개깝쳐가지고 아 개깝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이때도 막 깝치고 아니 장난을 많이 치고 다녔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격은 거의 똑같이 자란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일단 어릴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었고 특히나 글 쓰는 거에 조금 재주가 있었어가지고 신기하네 그 진짜.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쵸, 부모님 그쵸. 이제 집안의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는 아. 네, 그런 아가였다. 네네 그랬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지금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랑 다른 길을 가면서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좋다고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아가였습니다. 저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저는 가족 사진인데 저희 가족 사진 확대해 주세요. 지호 오빠 어릴 때 진짜 귀여워. 한 번도 못 봤어.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올림픽 공원인가를 엄청 자주 갔었어요. 여기서 이제 마포대교 건너면 바로 올림픽 공원 맞나? 그래서 자주 갔었던 기억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도 자주 찍었었었고요. 이제 이게 저고 제 아래에 이제 동생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제 여동생 여동생 저랑 이제 두 살 차이인 이제 여동생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 이거 기억 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아. 저학년 때 꼭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 하지? 이름이 있었는데 무슨, 아, 아. 꽃분이 그 뭐 아이 그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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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투리 아 그 1학년 때 꼭 이거 맞아 운동회 운동회 같은 운동회 하면 때, 이제 짝 찍어가지고 네. 맞아 맞아 그거 그때 그 사진이고 어 귀여워 그리고 귀여워. 제가 굉장히 이제 딱 그 시절 그 감성이죠 딱
이제 어머니 뒤에서 이렇게 요리하고 계시고. 어머, 완전 추억의 사진. 네. 너무 귀엽다. 이제 이렇게 귀엽다. 완전 저는 심각한 그냥이 아니라 심각한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사고 많이 쳤죠? 엄청 많이 쳤어요. 저는 진짜 막 어디 깨지고 부딪히고 이런 일 많았어요. 친구랑 싸우고 막. 예, 저는 진짜 육아 난이도 거의 약간 국가 권력급으로 진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올 뻔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전 진짜 빡셌어요. 저는. 막 금쪽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금쪽이. 오년 박사님. 그리고 이제 동생. 이렇게 동생. 동생은 진짜 아직도 얼굴 이대로예요. 진짜 완전 동생은.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야기 했었던 것 중에 저 몰랐는데 제 질투가 어렸을 때 되게 심했대요. 제가 집에 이제 동생이 들어오니까 그걸 되게 질투했었어서 동생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동생이 이제 서 있는 거를 보기를 되게 싫어했다고 서 있으면 바로 밀어버리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일어나면 다시 밀어버리고 그래서 인성이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동생이 이제 저를 보면은 먼저 이렇게 엎어져 버린대요. 어, 어떡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것만 저는 가져왔는데 좀 찾아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는 저 중학교 때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악기 처음 잡았을 때 이제 학원 밴드부 아. 네, 동아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의 얼굴 똑같아요. 뭐 이런 똑같네요 진짜. 네, 이때 이렇게 했었었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랑은 연락하죠. 이제 그 어렸을 때 학원 공연 기억이 있지 않나요? 맞아, 그쵸, 맞아. 맞아요. 지금 네. 디지털 풍화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제 인생 첫 공연 이런 것도 있었고 역사 시작. 네. 그래서 뭐랄까 그렇게 엄청 사고 치다가 뭔가 딱 그 악기 잡은 기점으로 좀 덜 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아무래도 이제 사고 치는 에너지가 이제 여기로 쏠리니까 이제 쏠리니까 딱히 예, 그랬던 기억이에요. 뭔가 그래서 주지호는 육아 난이도 최상이었다.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오빠 보면 바로 또 꿇을 것 같아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또 이제 이렇게 사진 보니까 어린 시절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 네. 네. 한번 이제 들어볼까 하는데 저는 제가 가져온 노래는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 딱 전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동방신기의 풍선인데 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도 나고 약간 뭔가 요즘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린이 행사라든가 가면은 꼭 하나씩 또 플레이리스트에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작자는 다섯 손가락 그분들 맞아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종종 동방신기 곡이라고들 착각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이제 날도 점점 더워지고 푸르른 여름이 머지않은 지금의 계절을 더욱 즐겁게 보내주시고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만나요. 잘 보내세요. 안녕.
싶어.